더 읽기 시작했고 그 고난과 아픔이 딱 저의 아픔과 고난으로 느껴졌고 그 고난과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하고 인내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사랑하는 탈북민 여러분, 또 이제 대한민국에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아마 나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. 그 뜻은 뭐냐면 통일을 먼저 맛보고 통일을 먼저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. 그 통일은 사람의 통일이 우선입니다. 근데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까지 정말 희망을 하고 왔습니다. 그러나 100% 환영해주고 100%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